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날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영광을 거두시는 주여, 함께한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히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기옵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번씩 친구라고는 단어가 나왔어요. 보니까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큰 사랑이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이렇게 친구란 단어가 세 번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하기 싫어도 주님이시여 그러지 마옵소서. 종이란 이름도 감당하기 어렵사옵나니다. 아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아닙니다. 종입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요. 저 양반 앞에.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친구라 하니 저는 그렇게 믿고 알고 따르겠습니다. 자, 친구라는 것은 목숨과 연결됩니다. 그냥 마을로만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뭐 적당한 친구, 뭐 사귀고 이제 알고 지나가는 친구, 무슨 회사 같이 다니고 학교 다녔으니까 동창이고 뭐 이런 거 친구 아닙니다. 이것도 상당히 소중한 친구지만 오늘 말씀하는 친구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나는 너 대신 내 목숨도 바치겠다 이런 정도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좀 친구 좀 대줘 그게 아닙니다. 친구가 대달라고 친구 대주겠어요? 사기꾼 같은 놈이 와가지고 한랑방구 끼면서 밥 한 끼 사주고 아주 좋은 척 오고 뭐 하다가 사기나 친다고 하면 그게 친구입니까? 사기꾼이지.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참 애석한 일이지만 친구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잘 가까이 새기다가 내 후배 친구도 내 후배인데 그 친구가 좀 어렵고 힘들고 좀 회사가 좀 돈이 좀 필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가까이 지내고 하다가 돈을 좀 필요하다 해서 좀 줬어요. 그런데 God is the wind. 이게 무슨 소리죠? 내가 발음이 괜찮은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예, God is the wind. 바람과 함께 가버렸다. 자, 그러니 이 친구가 나한테 또 그럽니다. 야, 내 서울에 많은 사람, 난 너 뺏긴 친구가 없다 또 나한테 그럽니다. 그럼 나도 더 가난한 척 오고서 돈 좀 몇 억 달라고 그러니까. 야, 여러분 참 친구란 말을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불명한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마치 그 옛날 왕궁에서 부하가 하는 소리처럼 황공무지로 서이다. 뭐 이렇게 바뀌는 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과거는 친구 아니었어도 now 지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너는 나의 종이 아니야. 15절 얘기입니다. 이거는 15절 말씀하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한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해요. 종은 신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친구는 그렇잖아. 친구는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서로가 협동하고 서로가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일을 계획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해서 무슨 생명만 바치는 것만 친구가 아니고 친구답게 서로가 상의하고 서로 협의하고 서로가 계획을 짜가지고 일할 때 힘을 합치는 게 바로 친구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너는 친구다. 친구는 제일 먼저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목숨과 직결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네.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잘 아는 요절 말이죠.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냐?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줬다. 그분이 바로 나의 사랑해 주셨던 친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세상 계실 동안 세상 끝날까지 자기들을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영원히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게 사랑이죠. 중간에 변질되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조금 사랑하다 말은 게 아니고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궁무진한 사랑이고요. 변치 않는 사랑이고요. 생명을 대신해서 나누는 게 친구의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요한일서 3장 13절의 기록을 봤더니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니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사망, 죽었어야 돼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친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죽어야 될 사망에 속한 우리들을 그분의 죽은 대신 죽으셔서 내 친구가 자기가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줬다. 자, 이 정도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끝입니다. 서로가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일을 계획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해서 무슨 생명만 바치는 것만 친구가 아니고 친구답게 서로가 상의하고 서로 협의하고 서로가 계획을 짜가지고 일할 때 힘을 합치는 게 바로 친구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너는 친구다. 친구는 제일 먼저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목숨과 직결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네.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잘 아는 요절 말이죠.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냐?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줬다. 그분이 바로 나의 사랑해 주셨던 친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세상 계실 동안 세상 끝날까지 자기들을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영원히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게 사랑이죠. 중간에 변질되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조금 사랑하다 말은 게 아니고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궁무진한 사랑이고요. 변치 않는 사랑이고요. 생명을 대신해서 나누는 게 친구의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요한일서 3장 13절의 기록을 봤더니 거기는 어떻게 됐는 거니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사망, 죽었어야 돼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친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죽어야 될 사망에 속한 우리들을 그분의 죽은 대신 죽으셔서 내 친구가 자기가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줬다. 자, 이 정도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끝입니다. 사랑,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애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걔가 한 6살 정도 7살 먹었을 거예요. 사과를 2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애기야 걔 이름이 연이던가 연인가 누굴 거야 아마 6살짜리니까 연이야 나 사과 하나 줄래? 엄마가 그랬어요. 사과를 두 개도. 그런데 얘가 이 사과 이거 쳐다보고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줄까 저거 줄까 푹 줄 줄 알았더니 no. 하나 깨물어 먹어요. 하나를.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어? 저 자식 왜 그러지? 이걸 딱 하나 먹더니 이거 하나 또? 이거 여자놓고 이거 또? 깨물어 먹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야 저거 내 딸이긴 하지만 어린 내가 어쩌면 저렇게 욕심 많냐. 엄마 둘 중에 하나 가져 이러든지 귀가 아파서 엄마 이거 가져 이러든지 이걸 갖다 탁 놓고 하나 먹더니 또 이걸 먹더니 이야 사람이 예,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엄마 이거보다 빨리 얘기해요. 여러분이 보다면은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여러분 사랑이 이겁니다. 걔가 몇 잘 먹지 아니한 연이가 말이죠. 성이 체가가 버렸다니. 아니 어떻게 어렸냐가 그런 머리가 있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거 보면 비록 걔가 어린애일지라도 우리 같으면 이거 먹어 그럴 수 있는데 이야 지가 친히 먹어서 지가 무슨 맛을 알겠어? 그런데 그 내용은 이게 맛있을까 저 맛있을까 하다가 엄마 이거 잡숴. 여러분 어른들만 사랑 있는 게 아니라 6살 먹은 애기도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그 후에 엄마 눈물을 흘릴 만큼 좋다. 순간적이지만 야 저는 못된 년이냐 이게 엄마가 생각했던 순간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개 먹어보고서 맛있는 걸 주고 싶다고 이게 사랑의 방법이 다른 거야. 걔로서는 그게 좋은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었는데 우린 그걸 몰랐죠. 그래서 엄마가 얘를 꼭 껴안고 말이죠. 너무 감격한 거야. 야, 우리 어린 딸이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참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아마 그 엄마가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야, 내가 난 딸이 이렇게 좋은 딸이 있구나. 엄마가 눈물 흘려도 됩니다. 나도 눈물 날 정도니까. 예. 이 사랑이 그리운 이 세상입니다. 형제 간에도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그 친구들이 들을지도 모릅니다. 내 후배들 두 명이 싸웠어요. 뭔가 하다 싸웠어요. 한 사람이 그냥 뭐 표현해서 인신 공격도 하고 그냥 기분 나쁘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너무 기분 나쁘죠. 후배인데 말이야. 저게 웃기네 저거. 이래가지고 회의하다가 야 회의 중지. 옆에 선배가 그랬어요. 중지하고서 끝났어요. 이게 뭔 짓이야. 화해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계셨어. 난 그때 없었네. 있으면 내가 했을 거야. 근데 기도하면서
화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유, 제가 미안합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잘 된 거 아니에요? 아, 소리 있어요. 티각차가 소리 나고 막 그냥 붙잡고 막 그렇게 했었지만은, 시도시켜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미안하다고 그랬고.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압니까? 이건 여기 준비된 내용이 아닌데도 그 말이 튀어나와서, 예화 그 튀어나와서, 사랑, 형제가 아닌데, 동기가 아닌데, 같은 우리 그 신앙 동기인데 말이요. 이름도 내가 못 넣, 저기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 단체 이름을 내가 못 쓰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고발했어요. 그래? 너만 고발해? 나도 고발해. 얘도 고발했어요. 둘이 쌍방 고발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내 전화 받았더니 쌍방 고발하고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사용하겠대요. 경찰에서.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또 선배니까, 목사님이니까 이거 잘 좀 잘 보라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만나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게 같은 동료들이요. 같은 우리 저 그룹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선후배 관계인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인데 뭐 하나 틀리고 뭐 하나 기분 나쁘고 뭐 하나 자존심 상하고 뭔지 듣기 싫은 말이 했다 해가지고 뭐 오고 가고 티격태가 하다가 또 가서 고발해버리고 이력 전부 진단서 떼가지고 말이야. 자,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두고 싸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뭔지 사랑이 없어진 거야. 친구가 아니야. 지금까지는 친구야 이 친구들이. 선후배 관계고. 여러분, 여섯 살 먹은 아이가 엄마에게 베푼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엄마가 너무도 내 딸이 이런 좋은 딸이 있냐고 눈물 흘릴 정도인데 나도 지금 눈물 겨운 것은 내 후배 선배들, 내 친구들, 내 후배들이 이런 애들이 있다니 너무 속상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선한 사람이다. 자부심을 느끼면서 악한 마음 가지고 있더라도 이걸 외우고 외울 때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선한 사람,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 설교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듣고 또 전하고 한 번 들어가지고 두 번 들어가 세 번 들어가지고 계속 우리 예수 믿고 세상 끝나날까지 사랑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야 돼. 저분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사이냐? 똑같아요. 내가 저분을 사랑하거든. 내가 그랬더니 저분이 나를 사랑하거든요. 그게 내 얘기입니다. 이분이 저 양반을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저분이 이분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네. 원래 나도 사랑하는데 원래 하나님 나 사랑 저 양반을 사랑받네. 이러면 우리는 무슨 공동분모가 있지. 우리는 사랑의 공동분모. 아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면에서 똑같구나. 아, 우리는 하나님 받는 사람들 위치에서 똑같구나. 우리를 사랑해야 될 사이지. 끊을 사이가 아니고 뭐 신경이라고 기분 나쁘고 뭐 어쩌고 해다고 그대로 패가면서 싸워야 될 우리가 아니다. 이래봐도 우리가 저분을 사랑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래봐도 우리가 저분의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너도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끼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분이 사랑을 우리 안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게 나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너에게도 속해 있다. 내일마나 이게 너희들 이기도 하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사랑의 삼각함수는 언제나 끊을 수가 없고 끊을 필요도 없고 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 자,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녁 때쯤 버스 정류장 근처에 어떤 노인이 하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두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어? 저 할아버지 쓰러져 있어. 그래가지고 얼른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 될 텐데. 우선 혼자 힘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그 앞에 치킨집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 대학생이 쫓아 들어가가지고, 아저씨,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바쁘고 장갑 끼고 지금 열심히 치킨 가게 일하고 있는 바쁜 시간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장갑도 안 벗고 그냥 이러던 채 그냥 갔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노인이 촥 거기 서 있는데 우리 같으면 병원부터 가야지. 근데 어쨌든 지금 병원 가서 112 걸려가지고 병원 갈 뻔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을 여학생 둘, 이 치킨집 아저씨하고 셋이서 부추가 다시 패가지고 제일 가까운 게 자기 치킨 가게니까 그걸로 다 데리고 왔어요. 데려가가지고 이 두 여학생들이 그냥 막 할아버지 막 어깨도 막 손발을 막 주물러 드리고 말이죠. 열심히 한 10분, 20분 했대요. 그게 할아버지가 눈도 벌떡 뭐 좀 뜨고 말이죠. 뭐 좀 체리는 것 같고 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뭐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밥도 못 먹고 기운도 없고 어떻게든 아마 돌부리에 걸렸는지 너무 추고 그러니까 일어나질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마치 이 학생 둘이가 발견해가지고 아저씨 부르고 자긴 자기도 이 할아버지 밑들고 있고 셋이서 겨우 치킨집에 가고 앉아가지고 또 주물러주는 야, 이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예, 이건 친구도 아닌데도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서 이제는 깨어났고 이제는 괜찮은 것 같고 어디 사세요? 예, 저 우리 동네 삽니다. 저희 아내하고 할머니 또 어린 손자 두 명하고 삽니다. 모든 걸 생략하고 그냥 그래 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치킨집 아저씨가 그럼 아들은 며느리는 아무도 이거 물어볼까 하다가 물어보나 마나 물어봐서 모르겠나 사연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끝냈는데 이 대학생 여자아이가 아저씨 치킨 두 마리만 해주세요. 한 마리는 아저씨 지금 잡수게 해드리고요. 한 마리는 싸주세요. 집에 가서 잡수게요. 그 두 마리 값을 다 내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나더라 치킨 값을 받으라고? 이야 멋있죠? 이 대학생도 멋있지만 치킨 아저씨도 그 학생들의 소행 아름다운 사랑의 소행 이걸 보고 감동을 받은 이 치킨집 아저씨가 나더라 이 돈을 받으라고? 아니에요 받으세요 할아버지 쉽게 앉아서 내가 할게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면 할아버지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그거 때문에 옥신각이 주고받는 거야 그런데 아저씨가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한 마리 값만 받을게 한 마리 값은 되돌려주면서 한 마리 값만 내가 받을게 그리고 한 마리는 집에 또 가족도 있다 그러게 내가 두 마리를 만들어서 보낼게 이게 사랑이 자꾸 불안합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네? 이게 실화거든요
우리들 주변에는 이런 사랑의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내가 내일이나 이따 지금 가다가 버스 근처 치킨집 막 그건 방에서 쓰러져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설마 누가 지나가다가 나를 붙들고서 치킨집 들어갈까. 참 울적한 얘기지만은 이 세상은 험악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희망을 갖고 날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의 영원한 저 친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 어린 젊은 학생들 두 사람이 저지를 일이지만 무슨 사건 낸 게 아니라 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렇게 그냥 도와줬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되겠다. 네. 그 사랑 얘기는 참 많습니다. 사랑 얘기는 참 많아요. 어떤 젊은 부인이 공원에 나와서 자기 책을 좀 읽으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벤치에 다들 앉아있고 마침 자리 하나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 가가지고 무슨 뭐 하나씩 먹는 거 뭐야 그거 뭐 과자 종류가도 많으니까 하나 잘 파가지고 앉아서 먹으면서 책을 보려고. 그러니까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그 옆에 그 옆에 또 어떤 아저씨 한 사람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여기 앉고 이쪽엔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앉아있고 근데 할아버지도 그 과자를 하나하나 정담부터 미리 얘기하고 할아버지가 먼저 앉았어요. 할아버지 먼저 자기가 산 과자를 잡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돌아다보고 돌아다보고 비어있어서 거기 앉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사가지고 온 이 과자를 펴서 놓지를 못하고 어떻게 책 읽을까 하다가 자기 앞벼락에다 놓고서 그냥 읽다가 옆에 이해가 가죠. 있는 건 아 그런 근데 한참 좀 있다 보니까 어? 양반이 무슨 목이네? 근데 신경질 나서 먹는 여신다. 근데 또 계속 먹어. 그래서 다 먹고서 딱 하나 남았어. 하나 딱 들고서 바람에 쳐다보는 거야. 열 납작도 두껍네. 이런 식으로 말이야. 어째 내 걸 먹었는데 미안하다니 고맙다니 나도 좀 뭐 한마디씩 내가 다 처먹을 때까지 안 줬고 말이야. 저 할아버지 치고 제가 못됐네. 죄깔량이 생각이 들어.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가 먼저 다녀. 저도 다 먹고 책도 읽었으니까 자기도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부시직 이 앞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데 과자 한 봉지가 떨어지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야 할아버지 과자를 내가 앞에서 먹고 괜히 할아버지만 미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그게 불과 순간적이었기 때문에 쫓아가가지고 제가 먹으려고 과자 사온 게 여기 있는데 할아버지를 모르고 뺏은 줄 알고서 할아버지가 잡수길래 그게 속상해서 신경질 낼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아니야 괜찮아 웃으시고 그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할아버지 가져가세요. 아니야 자네 먹게. 아니야 이거 둘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싸웠어. 그런데 내가 싸우면 말리느라고 혼났네. 자 여러분 사랑 얘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얘기가 이 세상에서 잘못하다간 오해를 하고 그냥 일정 동안 일이 벌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 얘기야. 아, 할아버지 걸 약손질로 챙기고 그리고 열심히 먹었는데 끝까지 저 양반 먹은 저 양반만 내 걸 먹고 있나 이렇게 신경질 부렸지만은 나타나니까 얼른 이거 쫓아가가지고 할아버지 미안합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사랑과 인격이라 이 말이야. 또 사양하는 것도 할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사랑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 다른 얘기를 들으면 전하면 감동이 되고 이 말을 듣고 전하는 우리들은 또 딴 데 가서 이런 사랑 얘기를 계속 새끼칠 수가 있고요.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몇 백, 몇 천 배 더 큰 사랑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긴 설교 오지 않고 어떤 성경 구절 더 이상 안 되고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잘못하다간 놈이 과자 먹고 신경질 부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런데 그걸 이해하시면서 아니야 자네 먹게 하면서 그걸 안 받으세요. 오늘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세상. 치킨집 아저씨는 내가 이걸 받아 하시면서 됐네 그럼 자네가 두 마리 값을 받으라 오니 자네 사랑해. 내가 아들 있으면 자네 며느리 사 먹겠네. 이렇게 사랑의 얘기를 주고 만들면서 한 마리 값만 내 받겠네. 이것도 큰 사랑이고. 예. 또 한 마리 값 받고 두 마리를 또 싸주시는 치킨집 할아버지도 아저씨도 사랑이 많은 분이고 함께 하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사랑이 매물은 이 세상에 살 동안 너무도 사랑에 탄식만 하지 말고 잘못하다간 사랑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할 수 있는 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하나 더 얘기하죠. 어떤 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들하고 사는 집에 아침에 이제 비는 오고 오는데 말이야 우산 쓰고 가서 배를 눌렀어요. 봤더니 이것들이 안 열어. 아니 이것들 뭐 하는 것들이요? 그래가지고 계속 있었지. 설마 어디 갈 일이 없었고.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조금 있다가 아들이 나왔어. 아들이 어? 어머니 어쩐 일이시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보다 며느리가 나오길 기다립니다. 근데 그건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 생각이지. 배를 눌러도 안 나오고 쪼그니까 그냥 갈까도 생각했지만 왜 갔느냐 어머니가 그 아니 그 며느리 어머니의 생각이야. 그 사돈 그러니까 그 사돈 연간의 생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 어른들은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몇 월 며칠 날 어쩌고 다 알아.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적어야 보통 그건데 야 니네 저기 와이프는 뭐하니? 아 지금 저기 신정에 가려고 뭐 머리 이렇게 감고 이게 있는 중인데요. 그러나니까 엄마가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일단 봉투 가져온 거니까 내가 세보니까 한 30만 원 되더만 딱 아들을 주면서 아들아 오늘 니네 장모님 생일이지? 잘 갔다 오느라. 그리고 기분 나쁜 듯이 갔어.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며느리가 이 젖은 머리에 수건을 탱이면서 쫓아가가지고 어머니 부른 거야.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옆은 남편은 이식을 하고 자꾸 자는 줄만 착각을 했더니 머리 감으나 그 조금을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조금 때문에 오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벨을 누르는 것도 못 받고 남편은 자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못 나갔어. 어머니 미안해. 하나 주면 함께 보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에는 사랑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말이죠. 시어머니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돈 생일까지 챙겨주니까 며느리 집에 가가지고 전달하고 말이죠. 근데 꼴뚜금 이렇게 나온 바람에 그만 어머니가 속이 상해서 돌아섰네. 뭐라고 평가해야지. 그런데 뒤늦게 알고서 며느리가 쫓아가가지고 엄마 내가 이거 머리가 안되라고 보니까 지금 머리도 저기 다 젖어있고 수건도 두르고 있고 옷도 그냥 뭐 세수 뭐 머리 감을 때 뭐 옷 입고 합니까? 막말로 뭐 반소대만 입고 넣는 거 살 수만 입어도 되지요. 그가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쫓아나간 거야. 그래서 우린 조금만 일 때문에 오해를 하고 조금만 일 때문에 사람을 지어버리고 조금만 일 때문에 조금만 참았으면 이해했으면 될 텐데 이걸 막 지어버리고 고소고발까지 오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저분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어?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네. 친구예요. 친구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큼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 나의 친구라고 이런 얘기 읽고 듣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얘기하는 이유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 소식은 계속 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한 시간 여러분 주님을 드리는 거룩한 제단 영광스러운 찬양 우렁찬 기도와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나가라 새로운 각오와 결심 속에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자. 오늘도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자.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자. 기도합시다.